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1월 20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1월 19일 시간에 상승한 종목을 가지고 분석을 해 드릴게요. 지금 올라온 종목을 보면은 딱두 가지 테마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종목들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 여기서 보면 일단은 지금 기아차를 위시로 해서 기아차, 현대위아, 뉴인텍, 현대모비스, 그 다음에 서현탄메탈은 둘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건 반, 아진산업, 현대공업 전부 다 기아차 관련한 종목, 기아 자동차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슈는 여기에 보면 서현탄메탈, 덕성, 서현, 덕성 우선주까지 해서 윤석열 테마로 구분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두 개의 테마만 이해를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일단 기아차부터 한번 시작을 할까요? 자, 기아차. 기아차가 장 끝나고 뉴스가 떴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자, 기아차 이게 얘네들 이데일리가, 어떻게 이런 기사를 찾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애플카. 기아차 맡기로 가다 미국 조지아 협력 거점을 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현대차 그룹에서 기아차가 담당하는 걸로 정리가 된 거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오늘 장중에도 14% 정도 올랐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시간으로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요 뉴스를 쭉 보면 플랜 S로 해가지고 뭐쭉 해서 기아차에서 계속 만들 거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확정된다. 기아차가 논의하는 협력 사업으로 확정된 협력 사업은 조지아 그 공장에서 진행을 될 예정이라고 얘기 나오고요. 그쵸? 그 다음에 뭐 역시 애플카 생산은 조지아 공장에서 이루어질 전망이다라고 얘기 나오는데, 야,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를 갖다가 그 현대나 기아차에서 설명을 아니고 이런 뉴스가 나온다는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이게 만약에 뭐 여기에 보면은 현대차 그룹은 초기 단계라고 해서 결정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일단은 그 이슈를 시장에서는 거의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뉴스로 인해 가지고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종목을 한번 보죠. 기아차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가 오늘 16%, 14%가 아니라 16%까지 올랐네요. 장중에 움직이는 거는 봤는데, 와, 기아차가 3종 세트에 떴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여기였습니다. 예, 기아차가 여기에 떴다가 지금 다시 무너졌거든요. 살짝 무너지길래, 그냥 여기가 고점이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기도 올라오고 계속 올라오면서 중간중간 상승을 해서 결국엔 16%까지. 여태까지 기아차가 올라온 거의 최고점. 와, 2만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8만 3천원까지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경우가 없었죠. 그죠? 예. 자, 이게 뭐예요? 한국 경제에서 누가 언급했다고요? 어쨌든 사실무근인지 뭔지는 몰라요. 저한테 사실무근 얘기를 하면, 사실무근 얘기를 하면 저한테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상황은 정리가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아차, 애플카 생산으로 해가지고 움직임이 나왔는데, 얘네가 지금 이슈가 먹히는 게왜 그러냐면은,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기아차에서 개인만 던졌고요. 기관과 외인, 특히 외인이 68만 주, 70만 주 가까이 샀습니다. 자, 사실 무근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그게 공식적으로 나온 거라면 제가 뭐라고 얘기 못 하겠어요. 근데 지금 현재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상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현재 수급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기자는 아니고요. 또 그거 가지고 또 댓글 다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사실 무근이다. 내일 아침에 대보면 알겠죠. 그죠? 내일 아침에 기아차가 뜨는 거 보면 사실인지 아닌지 알 거고, 뭐 그거는 얘기를 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시간으로 91,700원까지 상한가에 100만 주 정도 깔아놓고 있다 그러면 움직임이 나온 겁니다. 사실 무근이면 뭐 내일 아침에 떨어지겠죠.
그죠? 일단은 제가 보는 거는 지금 현재 얘가 올라온 기아차가 시간으로 상한가를 간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올라오는 것들 오늘 이 이슈 가지고 16% 10까지 올라왔고, 그 다음에 시간으로도 올라왔고, 기관이 지금 기관과 외인이 산 거, 이 모두가 팩트예요. 그쵸? 올라온 거 팩트고, 그 다음에 뉴스 뜬거 팩트고, 그죠? 그 다음에 시간으로 상한가 간 것도 팩트입니다. 이 팩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아차도 상한가를 갔고요. 애플카를 생산을 한다는 얘기인데, 뉴스에서 지금 너무 구체적으로 나와가지고, 구체적으로 나와가지고, 실제적으로 진짜, 예, 간거 같기도 하고, 뭐 아니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뭐 제가 건드릴 바는 아니고요. 아니면 내일 아침에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현대위안은, 그러면 현대차는 어떻게 됐느냐? 현대차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8.5% 빠졌는데 현대차도 지금 7%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같이 움직임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쵸? 계속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기아차, 현대차 내일 예, 한번 끝장나는 거 한번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지난번에 현대차에서 애플카 생산한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폭등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25만 원을 찍었는데, 그래서 30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빠졌고요. 다시 한번 기아차로 해서 움직임 나오는데, 이게 만약에 아니라고 그러면 얘네들은 징벌적, 예, 기자를 갖다가, 예, 뭐, 고소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고소를 하든 말든 우리는 돈만 벌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를 얘기를 해드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그, 제가 항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테마주를 보면, 테마주를 볼 때, 예, 테마주를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뉴스나 이슈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슈도, 실제적으로 이 이슈가 나왔다고 해서 종목이 급등을 하거나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급등을 한 다음에, 얘가 상한가를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급등을 했다 빠지는 거는, 실제, 이슈보다는 수급이 중요하죠. 어떠한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이 돈으로 어떠한 만큼 강하게 상한가를 끌고 가느냐. 즉, 올라올 때뭐 얼마나 강하게 끌고 가느냐. 얼마나 빠르게 상한가를 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슈 얘기는 이슈가 나왔을 때이첫 번째 수급, 상승하는 이 포인트는 거기까지예요. 그죠? 지금 이슈,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했듯이, 기아차가 애플카를 생산을 한다? 그 이슈가 나온 겁니다. 그죠? 기아차가 애플카를 생산한다. 애플카를 생산한다는 거는 이슈가 나온 거예요. 이 이슈가 나와서 종목이 올라갔습니다. 얘가 추가적으로 내일 올라와서 상한가를, 만약에 이게 팩트라고 그러면 내일 상한가를 갈 확률이 되게 높겠죠? 팩트가 아니라고 그러면 내일 꼬라 박을 겁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미리 예측하는 건 의미가 없고, 우리는 움직임, 즉 수급을 갖다가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일도 아침에 기아차가 갭으로 떠가지고 계속 올라간다. 그럼 따라 들어가서 먹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현대위아 보겠습니다. 요것도 전부 다 같은 이슈예요. 그쵸? 뭐 종목만 한번 쭉 살펴볼게요. 현대위아. 자, 현대위아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관련된 뉴스. 현대위아는 현대차가 애플카를 생산을 하던, 기아차가 애플카를 생산을 하던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부품주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겠죠. 현대위아 말고 또 뭐가 있죠?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모비스도 오늘 6% 상승을 했는데 지금 9%까지 상승을 했죠. 현대모비스도 관련돼 있는 부품주로 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더 현대공업도 있죠. 현대공업은 조금 움직임이 둔해요. 그러니까 현대공업은 부품 관련한 종목으로 지금 8% 움직임 나왔고, 여기에 하나 더 만도가 있습니다. 만도도 있어요. 만도도 지금 보시면 7%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다들 올라왔는데 아니라고요? 예, 아니면 내일 아침에 뚜껑 열어보면 됩니다. 여기서 아니다 기다를 싸울 이유가 없어요. 아시겠죠? 사실이다 아니다를 싸울 이유가 없고, 내일 아침에 열어보면 아니면 내일 빠질 것이고 기면 올라갈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 기본적으로 큰 회사들, 부품 회사들이 1차
움직임 나올 거고, 거기에 이제 뉴인텍, 그 전기차 플랫폼이죠. 전기차 플랫폼 관련해서 뉴인텍이 갑자기 이슈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애플카를 갖다가 기아에서 맡기로 했다. 요것 때문에 지금 전기차 테마, 특히 전기차 플랫폼 가지고 이번에 현대나 기아차가 전기차 플랫폼을 가지고 처음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그 종목들이 전부 다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쵸? 기아차, 현대차. 이번에 아이오닉 5인가요? 아이오닉 5, 이 플랫폼으로. 그죠? 아이오닉 5인가요? 아이오닉인가요? 예, 아이오닉 5인가요? 그 전기차 관련한 종목. 예, 5월 출시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거예요, 요거. 아이오닉 5. 5월 출시를 한다고 그러는데, 요게 이제 기존에 그 플랫폼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전기차 플랫폼에서 나온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슈가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애플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 관련한 걸로 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뉴인텍 마찬가지. 뉴인텍도 전기차 관련한 테마로 움직임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진산업. 아진산업도 지금 시간으로 상한가를 간 종목, 시간으로 지금 8% 정도 올라왔는데, 지금 움직임 나왔을 때 보면, 지금 아진산업 같은 경우도, 뭐, 자동차 부품주죠? 자동차 부품주에서 움직임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현대차 우선주, 그 다음에 팅크웨어, 뭐, 현대차 우선주, 현대차 우선주도 당연히 올라오겠죠? 그죠? 현대차 우선주, 현대차 우선주. 현대차 우선주도 지금 시간으로 7% 정도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걸로 봤을 때는, 뭐, 뉴스가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면 뭐, 난리가 날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땐. 그래서, 전기차 관련한 종목들,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한 종목들 전부 다 올라왔고, 제가 여태까지 분석을 하면서 이건 처음 본것 같은데, 코덱스 자동차라고 있나 봐요. 예, 코덱스 자동차라는 게 있습니다. 예, 코덱스 자동차. 자, 코덱스 자동차, 이게 ETF인데, 건설 있고요. 게임 있고, 여기에 보면 코덱스 자동차라는 게 있습니다. 어디냐, 미국 자동차, 자동차, 여기 있네요. 코덱스 자동차. 요것도 지금 24,555원인데, 코덱스 자동차. 이것도 지금, 9.8%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자동차 관련한 종목, 자동차 관련한 종목이 전부 다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면 말이 필요 없어요. 내일 아침에 한번 보자고요. 현대차랑 기아차를 포함을 해서 제일 먼저 움직임이 나올 것 같은 경우는 기아차랑 그 다음에 간다고 그러면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이렇게 세 종목 중에 한 종목이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대장은 물론 빠른 거는 기아차도 우선주가 혹시 있나요? 기아차 우선주가 혹시 있나요? 기아차는 우선주가 없나 보네요. 예, 기아차는 있는데 기아차 우선주는 없나 본데, 기아차 우선주랑 현대차 우선주, 지금 봤을 때는 기아차가 제일 확실할 것 같은데, 뭐 오늘 예, 뭐 뉴스가 나오겠죠. 어떻게 될지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사실 무근인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움직임을 보고 여러분들이 매매해서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이제 됐죠? 예, 다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윤석열 관련한 테마입니다. 윤석열 관련한 테마, 일단 덕성 우선주가 지금 상한가를 갔거든요. 와, 덕성 우선주도 겁나 빠졌습니다. 오늘 이슈가 나왔는데, 덕성 우선주는 또 과열 종목이네요. 과열 종목이어서 지금 움직임 나는데, 시작하자마자 상한가를 붙었죠. 이 이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이슈 때문에 올라온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그 매매를 했던 종목이죠. 덕성 어딨죠? 아, 여긴 잠깐만요.
자, 우리가 이제 윤석열 테마 장중에 뉴스를 드렸습니다. 2시 45분에, 2시 48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렸는데, 이 뉴스를 보면, 자, 윤석열 47, 이낙연 39, 그 다음에, 예, 여기에 보면 윤석열 45, 이재명 42. 지금 해서 윤석열이 지금 전부 다 1등을 한다는 양제 대결에서 모두 승리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요것 때문에 제가 서현탄 메타를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2시 48분입니다. 그러면 일단 서현탄 메타를 한번 볼까요? 자, 서현탄 메탈 2시 48분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요길 겁니다. 자, 2시 48분에 살짝 움직임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바로 빠져버렸죠. 지금 8,000, 9,100원까지 9,230원까지 갔다가 지금 8,900원까지 이 정도면은 거의 손절 가격일 거예요, 아마. 튕겨나가고 다시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슈 때문에 서현탄 메탈, 아까 말씀드렸던 덕성이 지금 상한가를 갔고요. 예, 덕성이 시간으로 덕성 우선주가 지금 상한가를 갔고, 그 다음에 서현탄 메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서현탄 메탈이 지금 상한가를 가 있는 상황입니다. 장 시작하면서 9,550원, 그 다음에 9,990원, 11,000원, 11,100원 해가지고 상한가 붙었죠. 내일 아침에 윤석열 관련한 종목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지금 일단은 덕성 우선주는 30분 거래니까 뭐하고, 일단 서현탄 메탈 대장으로 보시고요. 나머지 서현이화, 덕성. 그 다음에 모베이스 전자.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현탄 메탈 지금 상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현. 서현이 지금 얘는 상한가를 못 만들었습니다. 서현탄 메탈과 서현이 가격이 같은데 얘도 같이 움직임 나오기 시작했는데 서현은 조금 늦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서현이화. 서현이화는 지금 6.6%, 좀 늦게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움직임, 좀 늦게 나오고 있으니까, 서현이와는 3등주를 보시고, 여기에 이제 덕성이 또 같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덕성은 8.9%, 상한가는 못 만들었고, 8,230원, 8380까지 상한가 갔다가 마지막에 무너졌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두 종목만 보시면 돼요. 서현탄 메탈, 서현. 요거, 그 다음에 덕성 우선주는 30분마다 거래되니까 요거는 패스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모베이스 전자. 자, 모베이스 전자, 윤석열 관련한 종목이죠. 얘도 7%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네들은 전부 다 관련돼 있는 윤석열 관련한 테마로 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내일 아침에 예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인 종목, 성도이인지. 성도이인지는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공시가 하나 있었는데 여기에 구상권 청구 관련한 얘기 뉴스가 있었어요.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일부 승소 판결 요 뉴스가 있었거든요. 장 끝나고 나온 뉴스인데 아마 이게 장중에도 뉴스가 이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장 끝난 다음에 요게 시간으로 들어가서 올라왔는데 이거 가지고 물론 이제 회사로 현금이 들어오면 좋은 거라고 그랬죠. 현금이 들어오면 좋은 거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상승일 거라고 보지만요. 그렇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단발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 그렇게 봅니다. 아시겠죠? 예, 역시나 성도이인지도 신고가로 계속 움직임이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한개 더. 제주은행. 자, 제주은행은 내일 장 끝나면 아마 장 시작하면 박살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제주은행이 올라온 이유가, 제가 제주은행을 장중에 매매를 했거든요. 여기서 저는 매도를 했는데, 장중에 제주은행이 슬금슬금슬금 올라오더니 계속 올라와서 축축축 해서 얼음 되더니 개부르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지? 라고 했는데, 결국엔 중간에 한번 보세요. 한번 크게 밀렸죠. 5,000원에서 4,600원까지 거의 8, 9% 다시 올렸다가 또 뺐습니다. 완전히 뺀 거죠. 이러면 한15% 정도 뺀걸 거예요. 이 정도까지 빼서 마무리가 됐는데 시간으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뉴스가 있었나 봐요. 예. 네이버. 그 다음 네이버에서 제주은행을 지분을 인수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뉴스 때문에 올라온 거 나오는데 장 마치고 네이버에서 제주은행 인수 검토한 바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얘기가 나오면 이거는 제주은행이 여태까지 이렇게 올라온 거는 예,
이제 그 뉴스 때문에 올라온 거지. 이것도 이제 아마 이걸 보고 여기서 상한가에 사신 분들도 꽤 있고, 지금 80만 주면은 꽤 많은 사람이 매매를 했을 텐데, 내일 아침에 많이 빠져서 시작을 하겠죠. 이러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자, 현대 기아차가 지금 한다, 안 한다. 기아차는 발표를 안 했어요. 뭐, 현재 뭐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움직임이 나오겠지만은 이런 종목은 박살이 나는 거죠. 그쵸? 예,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내일 아침에 움직임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한다고 그러면 어떤 종목?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아차랑 현대위아, 그 다음에 현대 모비스 정도까지, 예,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그 윤석열 관련한 종목을 매매한다? 그럼 서현탄 메탈, 서현, 두 종목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요것만 가지고서도 만약에 이슈가 맞다 그러면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 갭 떠서 시작하는 거는 항상 손절 잡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수익 나면 꼭 익절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2021년 1월 20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 드렸고요. 모두 내일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